오늘 이 시간에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체크해보시죠. 이데일리 TV입니다. 인텍플러스, 리메드, 현대일렉트릭, 에이스테크, 한샘, 엠게임, SMCNC까지 올렸네요. 자, 한국경제TV는요, 도이치모터스, 제로투세븐, 카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END, 코리아서키트, 유니테스트, 와이즈플러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CJENM, 휴비스, YES24, JMT, 영화테크, 시노펙스, 휴캠스, 포스코까지 올렸고요. MTN은 대한유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옵티팜, 쿠콘, 대성창투,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올렸네요. 네, 전반적인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들 어떻게 좀 포진이 또 되어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시장이 지금 많이 상승한 흐름 속에서 모멘텀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죠. 어제는 또 뭐 중국 쪽에서의 뭐 교육적으로 사교육적으로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타격을 받았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오히려 더 반응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또 이제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다는 것은 어때요? 기정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좀 투자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나치게 조금 지금 시장에서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또는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자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수익이 나고 계신다 하시면은 일정 부분 또 현금을 확보해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확보 전략까지도 좀 염두를 해보시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세 가지 종목 뽑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현대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전력기기죠. 그다음에 뭐 회전기기, 그다음에 배전기기 등 생산을 하고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날씨가 워낙 이제 덥다 보니까는 이 배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기 관련된 종목들이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뭐 내 가정에 뭐 TV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다 연결해서 좀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이게 프로그램 쪽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냉장고라든가 내가 지금 현재 전력을 얼마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 핸드폰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고 나서 전력이 어느 정도 또 요금도 환산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전력 소비를 좀 맞춰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이 연락 부신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게 좀 진행 상황이 좀 되느냐 아니면 멈추느냐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 친여권 쪽에서는 그쪽으로 이슈로 좀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년 선거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이 블랙홀이 좀 만들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 또 자기 친여권이 내세웠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실현을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와 있고, 뭐 일신석재 같은 뭐 상한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원 같은 것도 다 급등한 그런 부분, 뭐 비료 관련된 종목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전력 관련해 가지고도 뭐 재룡 전기라든가 재룡 산업, 뭐 세명 전기 이런 종목도 좀 움직이고, 뭐 선도 전기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같이 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세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것보다도 또 이런 각종 재료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적을 좀 보면은 자 연간 단위로 좀 봤을 때 올해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낸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는 그런 부분. 단기 수익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해서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완전히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흑자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을 비교해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상승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 줄여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흔들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뭐 실적도 받쳐주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를 우선을 두기 전에 훨씬 더 실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가에서 뭐 23,150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뭐 매수했다가 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밀린다. 뭐 17,500원, 뭐 15,000원 나와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고 단기 순익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줄여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월봉을 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 또는 뭐 4만 원까지는 한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강보합권 23,250원대 흐름이고 기관 같은 경우 10거래일 넘게 계속해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들어와 준 그런 수급적 측면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실적 주로서 현대 일렉트릭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CJ 이해됨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CJ 그룹 중에서도 여기 엔터 관련된 영화 사업 하는데 진짜 정말 작년부터 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즌을 좀 보내고 있는데 아마 네. CJ 뭐 CGV라든가 CJ E&M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제일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CJ 그룹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고 뭐 홈쇼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엔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는 한참 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종목들 많이 갔습니다. 먼저 치고 간 종목들도 있고 뭐 후행으로 갈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뭐 CJ E&M 쪽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좀 참여를 하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여러분들께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쪽에서 향후에 5년 내 메타버스로 해서 기업을 좀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CJ 뭐 E&M이라든가 CJ CGV 같은 건 최대 복병은 바로 이 바이러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면서 다시 좀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사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의학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변형이가 계속해서 나오면 오히려 치사율이 떨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뭐 감기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뭐 눌림목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현재 뭐 174,600원인데 여기서 뭐 60일선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건 뭐 60일선 깨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고 더 이상 뭐 나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M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눌림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57% 빠지네요. 174,600원의 흐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노팩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것은 FP12 네, 모듈 사업하고 뭐 그다음에 멤블레인 필터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건 또 마스크도 이 회사들이 조금 뭐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태블 PC 관련해 가지고도 활용하는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이거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에 좀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핸드폰이 또 다음 달에 이제 폴더폰 3가 나오고 G 플립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 연결했던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또 연결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차량용 터치 모듈 관련해가지고 스위치 센서에 대한 부분 전장 부품 양산을 좀 하고 있다. 요즘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장 쪽으로 이런 센서 쪽으로 같이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용 부품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혈장 분리용이죠. 멤블레인 제품을 좀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혈장 치료제로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작년 3월에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좀 올라왔다가 보시면 조정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지금 보시면은 121선도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요 부분에서의 여기죠. 이 부분에서의 좀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라인에서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뭐 3,870원이 좀 되겠는데 현재 자리에서 뭐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좀 살짝 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꼬리는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120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60일 다 이렇게 지지를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흐름도 좀 보일 것 같으니까 이 6,890원 이 이상을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6,900원에서 조금 더 간다고 하면은 7,000원까지도 한번 봐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찍은 후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는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의 3,870원대 흐름입니다. 현재 매수 가능하시고요. 전고점까지도 좀 목표가로 노려볼 수 있겠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노팩스까지 알아봤고요. 대표님 오늘의 관심주 차례입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국내 시작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승하지 않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선침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세가 급등을 하면은 나오는 그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 진단 기기라든가 뭐 시각 보조 공학 기기를 제품을 개발을 하고 판매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스라엘 쪽 인공지능 시각 보조 기기 기업이죠. 올케마고 에서의 국내 총판 좀 계약을 좀 이루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분석기 관련해 가지고도 특허권을 좀 취득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양팔 혈압 측정 장치 관련해 가지고도 특허를 좀 취득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좀 보시면 눌림목 구간에서 양봉이 지금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과거에는 뭐 관리 종목 이런 뭐 지정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나오진 않고 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이다 보니까는 기업 분석을 좀 할 때 별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뭐 4년 연속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봤을 때 뭐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별도 기준을 봤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를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뭐 2,950원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난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좀 움직였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세가 좀 나와줘야지 않나 라는 게 좀 제 생각인데요. 자, 매수가는 2,950원보다 조금 낮게 2,900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3,405원 이거 돌파를 해서 한 3,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2,79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를 이제 관심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1% 넘게 오름세입니다. 1.72% 오르면서 2,950원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3,500원, 매수는 2,9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790원으로 잡아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